사람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까? What lives inside a human? 사람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까? What lives inside a human? 사람 속에 무엇이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외과 의사에게, 외과 의사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말하냐? 사람 속에는 수술해보면 오장육부가 들어있고 간도 있고 또 슬개도 있고 또 십이지장도 있고 그런 거 있겠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시경을 넣어보면 그렇게 찍혀 나옵니다. 이것은 의사 선생님들에게 물어볼 때 그렇게 나와요.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실감 있게 가르쳐 주려고 유튜브를 뛰다 보니까 실감 있는 영상을 내가 하나 찾아냈어요.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실히 보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1대1로 짝지어서 쳐다봐, 쳐다봐. Let's look at one another. 그 사람 배를 쳐다봐, 배를 봐. Look at their stomach. 저 속에 뭐가 들었을까? Oh, what is inside the stomach?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게 목이 아까 부러질 뻔했는데 목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가까이 와주세요. 여기에는 어 귀여워라. 정말 이렇게 작을까? 이거는 뭐게? 어, 심장 할 지역이 있어요. 여기 왼쪽 심장. 네. 그러면 우리 심장부터 찾아볼까요? 네. 심장아 나대지마. 자 심장. 좋아. 자석이 있나? 빨려 들어갔어. 이거는 신장, 이거는 심장이에요. 우리가 폐까지 NG. 시작. 사람들의 몸을 이렇게 볼 일이 없어요. 징그럽지만은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오늘은 인체 모양을 갖고 와봤고요. 제가 다 아는 부분들은 하지만 일반인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까지는 내다볼 수 없지만 일하면서 어떤 부위에 뭐가 있는지는 아니까는 평소 일상생활에 이용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핑크색, 예쁜 핑크색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폐예요.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꼭 필요한 장기예요. 사람은 코와 입으로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서 이거를 몸 안에 모세혈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폐는 몸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열어보면은 heart, 우리 심장. 정말 어렵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심장이죠? 아껴줘야 돼요. 뭐든 다 장기는 소중하죠. 우리 몸에 딱 주먹만한 사이즈예요. 실제로도 이렇다고 하는데 딱 주먹만한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뭘까? 돼지고기나 한우나 그런 간 봤죠? 간. 간도 실제로 이런 색이에요. 간은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은 우리는 술을 마시고 해독도 잘 해야 되니까 간 아껴줘야 돼. 이건 뭘까요? 이것도 진짜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 위가 소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우리 위도 소중해. 이건 뭘까? 뇌처럼 보이죠? 뇌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봐봐. 되게 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하지? 근데 이거는 우리 몸에 몇 미터게? 건강한 성인은 6미터에서 7미터 정도 한다고 해요. 뇌처럼 생겼지만은 우리의 소장입니다. 이렇게 많니? 우리 몸에 이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대장이라고 할게요. 장도 이렇게 되게 길고 부르는 명칭이 자, 달라요. 됐습니다. 이거 놀랍지요? 여러분 속에 저게 다 들어있다고. And that is all contained inside of you. 저 중에서 딱 하나만 고장나도 그날로부터 생명이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존해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 있는 거지. We all live by God's providence. 저 많은 장기들, 그 장기는 또 그렇다고 치고 numerous organs as well. 세포로 따지면요, 세포. And if you talk about 세포가 the cells, 몇 가지일까? 그 세포 중에 하나만 딱 고장나서 암이 발생하면 결국 인간이 끝난다 이거야. That is the end.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잘 믿어요. Of a human's life, so you must believe in Jesus. 인생이 산다고 할 것이 없다고요. Because life, it is meaningless. 근데 저 의사 선생님은 doctor, 얼굴을 이쁘게 생긴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she's a very pretty doctor. 세상에 겁도 없이 말이야. But my goodness, without any 막 fear, 그냥 사람 속을 막 다 뒤집어 놓고 다 꺼내고 난리. She flips out all the organs. 그런데 저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지만은 that is a plastic model that they used to study. 실제로 시체를 놓고 배를 딱 갈라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시체의 배를 딱 갈라 놓고 저렇게 가르치다가 하나하나 꺼내면서 가르치다가 시간이 또 안 되면 그 옆에서요 라면을 끓여 먹는데 또 이야 의사들 잔인해요 잔인해 세상에 저런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12년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데 그래서 의사들은 대우도 잘 해주는 거죠. 왜 12년을 공부하니까. 자, 저것은 선생님들과 외과 의사, 내과 의사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저렇게 설명해요. 사람 속에 저렇게 들었다. 그러나 신학자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신학자들에게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설명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학자들에게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를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저 프랑스에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아무리 로마서를 성경을 가르쳐도 성도들이 못 깨달아 오늘 가르쳐놓으면 내일 다 잊어먹고 성경을 가르쳐도 성도들이 잘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로마서를 아주 쉽게 가르쳐 주려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그림 그렸는데 이 그림을 내가 설명할 테니 한번 보십시오. Let me explain this drawing.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한번 따라서 사람 속에 무엇이 살고 있을까? What lives inside a human? 이것이 다 여러분들이 각자 나요, 나. 누구라고요? My individual 각자 self. 나란 말이요. 난데 사람 속에 아까 외과 의사 선생님이 칼을 가지고 배를 딱 갈라 보니까 아까 보신 그대로 뭐 간, 콩팥, 뭐 소장, 대장이 나와 있는데 영적으로 신학자들이 로마서의 안경을 끼고 사람 속을 딱 들여다봤더니 사람 속에는 짐승들이 꽉 찼다 이래요. 왜 짐승이 꽉 찼을까? Why the beasts? 요 짐승을 설명하는 로마서의 의미를 잘 보라고요. And you must know the proper meaning behind Romans. 첫 번째 짐승이 뭐냐면 공작이요, 공작. 뭐라고요? 이 공작은 실제로 짐승이 사람 속에 산다는 게 아니고 요 공작새를 그린 이유는 뭐냐? 공작의 특징이 뭐냐면 the meaning of the peacock is 지 잘났다고 그래, 지 잘났다고. It is showing off. 가만히 있다가 사람만 나타나면요 날개를 펴가지고 막 whenever a person comes by, it opens us. 제일 잘났다고 교만이야 교만. 뭐라고요? 주먹 따지어 봐요. It is all bump our fist.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 속에도 교만 있지 물어봐요. Do you have a sense of showing off? 있대요 없대요? Do they have it or not? 뭘 또 없는 척하고 또 난리야. You pretend like you don't. 에이 목사님 나는 못났기 때문에 원래 교만을 안 해요. Pastor, I'm not conceited at all. 못난 년들이 더 교만해요. But those who are mean, they're even more conceited.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다 이 교만의 사촌이 뭐냐? So inside humans, 자존심이야, 자존심. The relative of this 그거 살짝 건드려봐요. 난리 나요, 난리 나요. And if you touch it, 교만의 사촌이 누구라고요? You flipped over. 5원짜리도 안 되는 자존심. That is your ego. 그것도 집불도 없는 사람이 자존심은 더 세요. And those who have nothing, they have the most ego. 여러분 집불도 없는 사람 건드리지 마요.
So you must not touch hands. 좀 들으면요, 막 삐지고요. 난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막 난리나요. To those who have nothing. 어, 나를 왜 무시해? 막 They say, why are you ignoring me? 밥 먹는데요, 앞자리 안 세워줬다고 막 난리를 나고요. Because they don't get a good position.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그리고 난리나요. They shout at one another. 그게 다 못난 인간들이요. And those people, they're mean. 아니 밥을 먹을 때 한 줄 앞에서 먹으나 뒤에서 먹으나 Whether they're in the front of the line, 불과 1분 차인데 말이야. Or behind the line. 여러분 속에 오늘 이 공작새가 다 도망가기를 바랍니다. Like you cast out this people from your heart. 염소. And this goat. 염소는 왜 그러냐? 음란한다. 음란. This goat means a lustful nature. 사람 속에는 누구든지 음란기가 있어 없어? Everyone has a lewd instinct. 지금 말 안 하는 사람 속에도 있어 없어? And those who are not answering to this, they have it as well. 있다고 하는 소리 개하게 지는 사람 속에는 없어. But those who shout that they 가만히 입 닫고 있는 사람 속에는 염소가 100마리 들어가 있어. Actually they don't. But if you remain quiet, you have 100 goats. 사람 속에는 예수님 한 분 빼고는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Regardless of Jesus, you have everything.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지. Saying that he would die every single day. 없으면 바울이 왜 죽는다 그랬겠어? Without the beast, why would he say that? 이 속에 한 마리도 없는 사람은 예수 하나만 없는 거야. But those who do not have any of the beast, they only have Jesus. 그다음에 뭐냐면 돼지요, 돼지. And the next, it is pig. 돼지는 여러분이 해석을 먼저 해봐. 이게 뭘까? And let you interpret this first. 그렇지, 꿀꿀 돼지. Yes, it is. 욕심. 이 돼지가 제일 Three.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냐? 황수냄이에요, 황수. And Mrs. Huang has the most pigs inside of her heart. 황수냄 속에 돼지요, 200마리 들었어. 200마리. She has about 200 pigs inside of her heart. 200마리 들었다고 지금. 아 조금 전에도 예배당에 그냥 바로 올 것이지. 어 중간에 우리 집을 들렀다 와요. She came into our house. 내가 말이야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말이야. And I was in my prayer. 혼자 다 떠들고 말이야. But she was having a conversation. 조나단 목사님 있는데 창피하지도 막 모르게 말이야 떠들고 나. And she was not even embarrassed. 돼지는 욕심은 욕심. 뭐라고요? It is greed. 아 여기 또 거북이가 한 마리 있네. And there's a turtle. 거북이는 뭘까? What does the turtle symbolize? 거북이는 게으름이야, 게으름. It symbolizes laziness. 거북이와 토끼 얘기 알아요? Do you know the story of the turtle and the 거북이 rabbit? 마귀가 사람 속에 드는 사람이다. And those who have the turtle inside of their heart. 아침 먹은 그 그릇을요.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설거지도 안 하고. They do not wash it till the night. 아침 먹은 그릇을 그대로 놔둬. 그대로 놔둬. And this breakfast dish they still have. 아이고 참네. 여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어느 집구석이 그런지 내 다 알아. I know. Who are like that? 다 알아요. 그래 놓고 신방 가면요 여기에 뿔을 한 게 달고 있어. 집사님 왜 뿔 달아 그러니까 아빠가 때렸어요 그래서. They have a big. 아빠가 왜 때려 그랬더니 아침 먹은 설거지요 퇴근할 때까지 설거지 안 했다고 날 때렸어요. On their face. 너는 더 뒤지도록 더 맞아야 되는. See that they got the scar from their father. 목사님한테 이러고 난리야 이거. They're bold. 자 그다음에 호랑이 호랑이 뭐요? It's the tiger. 아, 이거 싸우는 마귀거든. It is the devil that fights. 지금요 우리 교회도요 이 싸우는 마귀 들은 사람 많아요. And within 황수냄 속에는요 well. 이 일곱 마리 짐승이 다 들어가 있대. And within Mrs. Huang, they, she has all. 만나기만 싸워, 만나기만 싸워. Her, she always 이렇게 fights. 사람이 싸울까? She always 아이, fights. 참나. 호랑이도 다 도망가 있대. But this must be cast 요거 뱀 새끼가 well. 한 마리 들어 있네. And there's one snake. 요거는 뭘까? What does the snake symbolize? 교활한 거야, 교활한. It is sly and cunning. 거짓말. Lie. 입만 열면 거짓말해. Whenever they open their mouth, they lie. 요거 요거 더러움 더러움 다섯 더러움. Filthiness. 개구리는 항상 요한계시록에도 개구리 나오지. 이건 더러운 영을 말하는 Revelation talks about the filthiness. 그런데 여기에 바로 가슴에 여기 눈이 하나 있어. 눈. And at the heart there's one eye. 뭐가 있다고요? 이 눈은 뭐냐면은 외부에서 보면 이 사람 속 이 짐승들이 들어 있는 것이 안 보여요. You cannot see that they have this piece inside their heart. 그러나 자기 속에는 양심은 알아 몰라. But does your conscience know? 양심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Yes, your guilt is. 누구의 양심이 보고 있다고? Whose guilt? 양심이. It is your own guilt. 자기 양심이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사람을 거룩하다고 보면 안 돼요. So you must never look at a person and say you're. 정나은 목사는 거룩해 안 해. Am I holy or not? 누가 안 한다고 그래서 얘만 거룩하다 그러고 지금. Only he said that I am holy. 누가 날 보고 거룩 안 하다고 난리야. Who dare to say? 난 거룩한 사람이야. Yes, I am holy. 이번에 아멘 한 것들은 다 아참쟁이들이야. Those who say amen to this. 거룩은 무슨 개뿔 같은 거룩이지. But no.
내가 거룩한 것은 예수 피 때문에 거룩한 My holiness it is because of the precious blood of Jesus. 실제로는 여러분과 내가 다 똑같아요. In reality we are the same level.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막 가운을 뒤집어쓰고 The pastors they give sermon they have their gown. 나는 그래서 아예 가운 안 입잖아. And they pretend that they're holy but I don't. 너나 나나 같은 인간이니까. Because we're the very same humans. 나는 아예 가운 안 입잖아. So I don't have a gown on. 가운을 뒤집어쓴 목사님들 속에요. 이 짐승이 더 많이 들어 있대. They have even more of these pieces inside their heart. 속에 있는 더러운 짐승을 가리려고 막 거룩하시고 차비로우시고 노하기도 로마 교황마저 또 거기다가 황금 지팡이까지 짓고 말이야 도폴 입고 로마 교황마요 아이고 그 속에 더러운 게 더 들었어 인간은요 다 거기서 거기야 오직 예수의 피만이 보혈의 피만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귀란 놈이 하나 들어 있네. But there's one demon. 에이, 무섭기도 생겼네. He looks very scary. 그림도 잘 그렸어. 마귀가 또 창을 들고 있네. 창을 He 들고 has 있어. A staff with him. 그럼 왜 마귀가 이렇게 버티고 있냐면은 why is he standing there? 이 마귀 사탄 이놈이 Because 여기 있는 짐승들을 주장하는 거야. He is taking control of these 일곱 마리의 짐승들을 이 마귀가 다 데리고 들어간 거야. 마귀가. The demon has us. 이해가 돼요? With him. 이해가 돼요? Do you understand?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이게 바로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인. 다시 자연인. We call a natural man. 이걸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로마서 1장 Romans, 1장. It is Romans 1. 로마서 1장, 2장, 3장 상태를 In this condition of Romans 1 to 4. 거야. We see it as drawing. yourself bump our fist. 옆 사람 쳐다봐요. 뭐라고 내가 말할 것 같아? 너가 그놈이지 이렇게 물어봐. 시작. 다 인간 속에는 외과 의사 선생님이 칼을 가지고 수술 칼로 열어보면 그 속에는 장기가 들었지만 로마서 1장의 안경으로 로마서 1장의 영적 내시경으로 딱 사람을 딱 찍어보면 이러한 짐승들이 나온다 이해가 됐어요? Do you understand? 근데 양쪽 어깨에 천사가 있어 천사. They're angels. 누가 있어요? Angels.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불이 바깥에서 이봐요 불, 불. 성령의 불이 바깥에서 지금 계속 하는데 이 천사와 성령의 불이 속으로 못 들어와요. But this Holy Spirit's fire 왜 못 들어오느냐? 이 사탄이가 안 비켜주는 거야, 사탄이가. Satan is not making room. 그러니까 천사와 성령이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야. Thanks. 왜 인간들이 저 속에 짐승들 일곱 마리를 데리고 살까? It's so let down because 천사와 the human has 천사와 비둘기가 말이야. This beast.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The dove and the 그러다가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를 왔어. 교회. 어디로 와요? 교회를 왔단 말이야. 교회를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 복음을. And they listen to the gospel of God. 복음을 들으면 드디어 이 짐승들이 드디어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They start to feel frightened. 복음을 들으면. When they listen to the gospel.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자, 보면 아니 방향을 반대 다른 그림을 야 그림을 좀 제대로 쳐야지. 바깥으로 나가는 그림 그리시 보라고 자 보라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어. Finally, he has accepted the gospel. 복음이란 게 다른 게 아니요. And it is not other than that.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복음이에요. When you call Jesus your Lord. 여러분 한번 불러봐요. 주여. So call after me, Lord. 주는 무엇이요? Lord is Christ. 살아계신. The Son of the Living God. 아멘. 아멘. 이 말 한 마디만 제대로 해도 제대로 뭐가 없어 따라만 해도 after, 벌써 사람 속에 있는 짐승들이 already,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령의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천사가 검을 가지고 날선 검을 가지고 짐승들을 잡으러 들어와 He comes inside the 들어와서 이 짐승들을 다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짐승들이 beasts, 다 한 길로 왔다가 so 도망가려고 도망가려고 바깥으로 run out. 이걸 주장하는 원수마귀 사탄이도 지금 and 쫓겨나려고 and our enemy, 오늘 바로 Satan. 이 순간에 이 일이 일어
일어나야 돼. Also is cast out. We must see this. 여러분 today. 속에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 And this event must happen inside of our heart. 물어볼게. 짐승을 계속 데리고 살래요? Ask, 쫓아낼래요? Do you want to have the beast or cast it out? 사람의 힘으로는 저 짐승을 못 쫓아내. But with mankind's power, you cannot let it out.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But only with the Holy Spirit of God. 천사가 도와주셔야 돼. And when the angels help you. 누구를 도와주느냐? Who do they help? 주는 무엇이요? God is my Christ. 살아계신. The Son.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도와준다 이거야. With this one phrase, 성령이 helps. The Holy Spirit helps. 다시 물어볼게. 사람의 힘으로는 짐승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The man's power can cast out these 오늘 beasts. 가정교회 마지막 시간인데 It's the last program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아멘. 아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I pray that you listen carefully. 다시 한 번 더 물을게. 저 짐승을 데리고 살래요? 쫓아내래요? Do you want to have the beast or cast it out?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쫓아낼 수 있어 없어? With your skill, can you do it or not? 그는 말 한마디만 쫓아낼 수 있어. 주는 무엇이요? God is. 살아계신?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주 찬송을 한번 불러봐요. 자, 이 찬송 부르면 다 쫓겨나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한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걱정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내가 알길 인도하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신 주의 사랑 참 기쁨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 심을 믿으며 살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찬송 걱정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언젠가 조별 때까지 저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건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세요 저 나의 참 예수 걱정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내가 너와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좀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라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주님 성령 받아요 성령 받아요 예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아 성령 받아 할렐루야 성령 받아 내 마음을 은사 받아요 은사 받으라 예수에게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은사 받으라 예수에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아 은사 받아 은사 받아 능력 받아요 능력 받으라 예수에게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더 능력 받으라 예수에게요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언젠가 그 언젠가 주별주님 아버지 저를 싸우리라 승리의 멀건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세요 참되신 주 나의 참주 걱정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내 날 길끈도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짐승 다 도망갔어 The beasts have been casted out.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짐승들이 싹 도망갔네. The beasts have been casted 이제 out. 이제 임무 교대가 됐어. And now we see 사람 안에 있던 짐승은 다 바깥으로 쫓겨났고 그 마귀도 다 쫓겨났고 And even the demon is casted out. 그리고 사람 속에는 이제 성령의 불이 들어왔어. There remains the Holy Spirit's fire. 천사가 들어왔어. And the angel has entered inside the heart.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고 있다. The word of God is taking control. 다 이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Say amen if you want this for yourself.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And to everyone who is here. 사람 속에 All of you. 이런 변화가 일어나라. That you have such a transformation. 영적 변화가 일어나. You must have the spiritual transformation.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인간은 영적 변화 없이 사람 속에 짐승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돼 안 돼. 서울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속에 짐승이 더 많아. 사람은 교육으로 절대로 변화가 안 돼.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So 교회는 지식 강연도 아니요. So 교회는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요. We don't teach you ethics or morals. 교회는 바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But a transformation of the spirit. 믿습니까? We have it inside the church.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을 또 보시면은 자, 이제 보세요. 짐승들은 주위에서도 없어져서 다 쫓겨났어. So totally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Coming by one path that is driven out by seven different paths. 짐승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냐? 김정은이 속으로 다 들어가. Went inside Kim Jong-un's heart. 김정은 속으로 싹 다 들어가. 대한민국에 한 마리도 없어. 다 They don't have. They don't remain in Korea. 그러면 이제 여기는 중심에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 중심을 잡아. The Holy Spirit is inside the center.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시. And Jesus was crucified under the cross. 보혈의 피를 붙잡고 사니까. And shed his blood. 이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사명. And he has a calling by God.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Sermons and pray. 할렐루야. Amen. 감사함도 하고. And they give thanksgiving offering. 직분도 주어지고. And they're given a position. 이 모든 일들을 천사들이 도와줘요. And the angels help all of these Hallelujah. works. Amen. 그래서 이 가정에도 기쁨과 행복이 오고. So they have happiness Amen. and joy inside of their family. 다 이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So, I mean, if you want this,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만족이 오고. You can have fulfillment in everything that you do. 자기 하는 모든 일에 최고의 기쁨이 오고. And you can have the most joy. 다 그렇게 하실래요? Do you want this for you?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갈 때요. 직장 갈 때에 짜증 나요, 기뻐요? Are you annoyed when you go to your job? 얘만 기쁘다 그래고 나머지는 Only 다 대단하다. He is saying that he is happy.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때 짜증나요? 기뻐요? When you go into your office, are you sad?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그 일이 다 성직이요, 성직. But all your jobs it is.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은 Those who have been transformed. 설교하는 목사님만 성직자가 아니고 It is not only the pastor that is. 기독교적인 이 개념은 뭐냐? In a holy position, but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직이요. But all saint does. 여러분이 다 성직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Do you understand? 그 여러분이 식당 가서 설거지, 그 설거지가 성직이 되니까. It is also 근데 내가 하는 minister. 일이 성직인지 같은 일을 해도 am 성직인지 아니면 노동인지 or am I doing a labor? 이거부터 안 물어봐야지.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은 노동이요, 성직이요. Is my ministry labor? 이건 노동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 You must not think it. 그래서 행복한 행복이 뭔지를 이제 아는 거야.
So now they know what joy is. 모든 일들이 다 예배야, 예배. All things that they do, it is worship. 예배는 정규 주일날 와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이게 정규 예배고. That is our official worship. 기독교인의 예배는 뭐냐? 삶 전체가 다 예배야. But a worship of a Christian, it is their entire life. 밥 먹는 것도 예배야. Even you having your meal, it is worship. 오줌 싸는 거는 뭘까? Even pissing. 그것도 예배. That is worship. 하품하는 거, 하품. Even yawning. 그건 뭘까? 그것도 예배예요. Yes, that is worshiping as well. 다 예배라고. Everything is worshiping.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다 예배야. My existence in and of itself, it is worshiping. 이거는 선원비한테 물어보라니까 있잖아. Ask Pastor Song. 신학자한테 물어봐요. Ask a theologian. 맞다 그래. He'll say that it's correct. 골반 맞아. 그러니까 맞다 그랬으면 믿어야지 그냥. You must believe in this. 여러분이 존재하고 움직이는 전체가 The fact that you are existing and you move, that is worshiping. 다시 해볼게. 밥 먹는 게 뭐야? You having your meal. 운동하는 거. You exercising. 골프 치는 거나. You golfing. 골프도 못 치면서 떠들고 나. You're not even good at golfing. 취미 생활 하는 거나. And you having your hobbies. 노는 거. And you hanging out. 단풍놀이 가는 거나. And you going on a picnic. 요거는 예배라고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습관 들이면 안 되니까. 싸우는 거나. How about fighting? 그건 예배 아니야. But that is not worshiping. 또 똑같이 해봐. 마귀하고 싸우는 거는. How about fighting against demons? 아, 그렇지 예배지. Yes, that is worshiping. 이건 다 예배요. Yes, that is all worshiping. 아멘. 아멘.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자, 사찰의 봄바람 한 불러봐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존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전체가 다 예배가 되는 거야. 다 예배. It all becomes worship. 다 예배가 되는 거야. 자, 불러봐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어요. 참 행복한 나날이지 뭐. 응? 그렇지. 그렇습니다. 아,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고 하나님 아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 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나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호버 이 우리를 거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인간의 초가 한 칸의 초가 이라 고마워 나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 소망 다 같이
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여기가 낙원이다. 아, 고마워.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 내가 찬송을 잘해요 못해요? Make it a singing praises or not? 아니요, 개판이야. No, it is. 이런 노래는요, 난 박자를 못 맞추겠어. I cannot. 날 따라 부르는 거 고생했어요. Up to the beat. 그래서 아 은혜스럽다고. You say that it's. 알랑방구 세게 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면 so if you become 내가 this 어디 있든지, wherever I am, 가정에 있든지, where, 따라, 가정에 있든지, household, 요 집에 가정에 있든지. 그래서 교회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돈을 벌든지 뭐를 해도 기도를 하든지 whatever I do, 뭐를 해도 if I pray, 그 사람의 이름은 행복이야. His name it is happiness. 그대의 이름은 행복이다. Your name it is happiness. 이스라엘아 그대의 이름은 행복이니. Israel, your name it is joy.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 하나라 가야죠. You must live such a life and then go to heaven. 그다음 말씀 보세요. The 자, next. 이게 완전히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That is the completion.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the Trinity God. 사람의 중심에 딱 드러나. It is in the center of the man's heart. 그 사람은 삶을 통하여 and through his life.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합니다. They have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사랑과 love, 희락과 joy,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mercy, 인내와 patience, 절제와 하는 일마다 성령의 열매가 in everything you do, 돈도 잘 벌리고 you have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애새끼들도 다 잘 돼. You gain a lot of money. 아멘. And your kids have success. 만사 형통. You have success in everything. 대로. You have that Zion's highway. 십자가 중심의 삶이 되었어. It is a life revolving around the cross. 원수 마귀 사탄은 쫓겨나서 이를 갈매. The enemy devil Satan is grinding his teeth. 하나님의 천사는 좋아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고 계시. And the angel he is full of joy and helping. 아멘이십니까? Is this an amen? 여러분은 다 이런 상태의 삶으로 들어갈지어다. That you have a life in such a condition.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요. So believing in Jesus.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이야. Being birthed, it is the biggest blessing.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가장 축복이야. It is the biggest blessing. 다음 그림을 보시면 the next drawing. 그런데 조금 전에 그림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지. You must maintain your faith. 해야 되나 돼요? As such,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I have my calling to do this. 이런 것이 딱 다가오면요. But if this comes about to us, 그냥 축복만 누리고 싶지 사명에 대해서는 하기 싫은. But regarding the calling, they must not. 비바람의 약길은 불러봐요. 비바람의 약길 불러봐요. 비바람의 약길이요. 비바람이 약길 마음과 통하는 칼이 주의 길가리 눈보라가 약길 칼이 칼이 주의 길가리 이 길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든 바람 앞길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닿지 않아.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닿지 않아. 나는 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사명. 최소한의 뭐요? By God. 헌금도요. 최소한의 헌금이 11조예요. And this. 11조는요. 헌금 중에서 무슨 헌금? You must at least give the tithe. 최소한의 헌금이다. And that is the least that you can do. 11조 말고 이제 이렇게 영적 변화 일어난 사람은 And those who have a spiritual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모든 수입 전체가 다 All 누구 거야? 누구 거야? God, it is. 다 누구 거냐고? It is. 다 하나님 거야. It is the Lord's. 내 존재는 누구 거야? And my existence. 내 육체는 누구 거야? How about my physical body? 정신은 누구 거야? How about my mind? 눈에 너도 안 아픈 애새끼도 누구 거야? And my dear children. 진짜요? Is that true? 나도 손주 낳았다. And now I have a grandson. 전 요셉. 전 조셉. 또 우리 딸이 낳은 한나가 낳은 또 애국이는요. 내가 별명을 애국이라고 지었어. I nicknamed him 원래 애국 이름은 patriotism. 주안이야. 주안에서 살고 주안. 좋았는데 애국이를 보면요 한도뼈가 다 녹아버려요. My pelvic bone melts away. 지금 집 사람이 우상 숭배한다고. And my wife is idolatrous. 정신이 없어요, 정신. 아무리 예뻐도 그것도 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 They are also gods. 하나님 거야. They are also gods. 맞아요? Is that true?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돈 버는 것도 다 누구 거야? Then how about you making money? 통장 누구 거야? How about your bank notes? 아파트 누구 거야? How about your apartment?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진짜 내 거라고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을 너 나한테 한번 표시해 봐라. But you must show 그 표시가 11조요. And that 11조가 신앙 고백이란 말이야. That is your faith confession. 다 주님의 거라고 하는 것을 The fact that you see everything is God's. You doing this confession, it is tithing. 그러면 십일조를 하면은 망할까 잘 될까? Will you fail or will you have success? 하나님이 그런 거야. 야, 이 새끼 제대로 알고 있네. And God said, Oh, you know properly. 지 자신 존재 전체도 다 내 거란 걸 oh, 알고 even 있네. Your identity, you know that 그러니까 it is 하나님이 십일조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So if you tithe, God will open the heavens.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So that you can have. 퍼부어 주시냐, 퍼부어. Everything by God.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나는요 이걸 손원배한테 한번 물어봐요. 난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성경책 뒤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주머니를 만들어놨어. 성경책 뒤에 주머니 왜? 11조 주머니 록펠러를 내가 책을 읽고 말았어. 그래가지고 11조 안 까먹으려고 돈 생기면요 바로 11조 떼가지고 성경책 뒤에 내가 만들어온 주머니 있어.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주일날 가면 딱 꺼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내가 세계적인 복을 받았다고. 아멘. 11조에는요 여기는 굉장한 능력이 보여져요. 이 비밀을 안 사람이 바로 누구냐? 록펠러예요. 록펠러.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믿습니까? Man with finance.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하면 so if you tithe to God, 하늘 문이 열리게 돼 있다. The heavens door will be open. 이것도 체험을 해봐야 돼. And you must experience. 그 체험 중에 제일 큰 체험이 누구냐? 정강훈 목사예요. It is Pastor John. 건축원금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도 정강훈 목사예요. 정강훈 목사를 보란 말이에요. 정강훈 목사를 보란 말이에요.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표상이에요. 표상. I am the symbol. 다음에는 여러분 순서가 될지라도. Let it be your turn the next time. 근데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사명이 있어. But the very minimum calling that you receive from God. 설교하는 거. 설교해야 되거든. It is giving sermon. 또 애국운동 해야 되거든. And I was too patriotic. 에이씨, 다 때리치고 나 안 해. And I say,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I don't want to do this. 이런 그림이 나타나요. But then if I don't, you see such a drawing. 다시 마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The demon enters once again. 사탄이가 다. 왜? 너는. Because. 너는 하나님이 그래. 너는 And God says,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야. You don't need to. 야 사탄아, 정강훈 주워 먹어라 이 새끼. He's Satan. You can devour 정강훈. 사탄이가 다 들어오는 거지.
And the Satan 다들어. enters once again. 절대로 여러분은 이렇게 되면 안 돼. But you must not be like this.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일이 귀찮다고. Do you not want to do the calling of God?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유지시키는 비밀이요. And that is the secret behind you continuing on the blessing that you are seeking. And I must do this patriotic for my country.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돼. But I must also do this for myself. 나를 유지시키는 이게 비밀이다. Because this continues myself. Do you believe in this?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다. Those who understand, let you have. 이게 축복을 유지시키는 비밀이다. And that is the secret on how you continue on. 안 그러면 사탄에게 넘겨줘버리 하나님이다. 주서 먹으라고. Or else God gives it all to Satan. 꿀망이가 또 들어와 버리지. And the Satan comes in once again, and it becomes a mess. 다음 그림 보면은 세상에 이게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했어요. 한번 나갔던 마귀가 다시 들어오면 일곱 배가 더 힘들어. Re-enters, it is hard. 여러분은 나갔던 마귀가 또 들어온 일이 영원히 없을지어다. It is seven times more difficult, and let you not have. 이것들이요 한번 나갔다가 쫓겨났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And because they came in once again. 이 마귀가요 사탄이가요 절대로 안 비켜주려고. They never make room. 사탄이가 가운데 앉아가지고. And he sits at the center. 이게 된 사람 다시 성령도 쫓겨났지 바깥. And the Holy Spirit is cast out once again. 다 쫓고 천사를 또 쫓겨났. And even the angels cast out. 이게 제일로 살기 어려운 상태의 사람. And that is the most difficult condition that you can live in. 어떤 사람은 자살해요. 자살. And some people they commit suicide.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돼 안 돼요? So is this acceptable or not?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The next drawing. 그런데 어느 날 But one day, 사람에게는 죽음이 와요 하나요? Does death come towards you?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죽음은 정해진. Starting from your birth, death is 안 죽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Already planned. 100% 다 죽. Everyone dies.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서서히 사람에게 다가오면 And the shadow of death comes nearby. 사람 마지막에는 항상 병들어 죽거든. And alas, they come ill. 침대 병원에서 입원했어. And die. 죽었는데 And they're hospitalized. 이제 사람이 죽을 시간이 되면요. And when the time of your death comes. 그 좋아하던 모든 인간이 좋아하던 뭐 약도 All the things that you like, medicine, drugs, 돈도 Alcohol. 이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은 나와 관계없는 With your death, everything is not 그렇게 좋아하는 40평 아파트 And all of your apartments, 다 날아가는 거예요 it goes away. 죽는 순간에 그렇게 눈에 넣어둔 아픈 손주 손녀들도 나와 관계없는 all of your lovely kids. 죽음은 총체적 전체에 다 이때에 And at that time, 이분이 누구요? And who is that? 미스터 마귀야 It is Mr. Devil 시커먼 마귀가 And this dark 드디어 demon, 데리러 왔어. He has come to kill. 모든 인간의 죽음의 현장에는 to get you. 이 죽음의 사자가 온다는 것을 And at the sight 여러분 믿을지어다. Of your death, you must know that this Satan comes by. 우리 아버지가요. And when my father 예수를 안 믿었지. He did not believe in Jesus.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안 믿었지. And even when I went to my seminary school. 이대로 뒀다가는 지옥 갈 것 같아서. And in this condition, I thought he'll go to hell. 내가 군대를 가면서. So when I went to my army. 우리 엄마 아버지를 구원시키려. In order to save my mother and father. 영등포 신풍시장에다가. I went. 참기름 공장을 만들어. To a marketplace.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걸 가지고 밥 먹고 살고. And he gave them. 그리고 순봉교회가 제일 안전할 것 같아서. The store inside a marketplace. 조용히 목사님 살아계실 때. And within Yaidu Full Gospel Church. 순복음의 조장이 있어 조장. And there was a head. 지금 우리 여기로 말하면 뭐냐면 성경학교의 참 이 가정교회 처소장이야 처소장. Just like a habitation of the family church. 그 순봉교회요. 이 구역장 위에 조장은요 권사님들 주로 했는데 And the head leader, 전도사 100명보다 낫어 above a cell leader. 그 사람들이 한 번요 치마를 가지고 한번 휘두르면요 사탄이가 다 도망가 그 조장들이 예배 인도하는 예배는 서울 시내에서 지나가면서 찬송 소리만 들어도 달라요 Once you just 아 제가 순봉교회 구역 예배구나 their praises 찬송 소리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조영기 목사님 장모인 최자실 목사님이 다 이끌어갔어요. But mother-in-law to 아멘. Pastor David Cho, she has let 이끌어갔는데 천천히 다 이끌어갔는데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조장 순봉교회 권사님한테 뇌물을 줬어 뇌물을 I gave her a bribe. 만났어 그랬어 권사님 And he said, Elder Deaconess, 나는요 대한신학교 다니는 2학년인데요 I 어, 그래요? I go to Tan Seminary School. 예. 왜 왔어요? 그러니까 And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지옥 안 보내려고 내가 지금 여기다가 참기름 공장을 만들어 놨는데
어머니 아버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내 군대 제대할 때까지 꼭 순봉교회 데리고 가서 꼭 예수 믿게 하기로 하고 내가 뇌물 공여를 세게 했어요. 권사님한테 돈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첫 초과를 나와서 이제 딱 갔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는 나가요. 새벽마다 와서 권사님이 그냥 문을 두드리고 아들이 신학교 다니는데 교회 안 가면 됩니까?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강제로 데리고 이제 순봉길을 데리고 갔는데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가서 그래 조영님 목사님 설교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기는 뭐하나 하냐 졸음만 오더라 졸음만. No, I just doze off. 뭘 봐서 그랬더니 왜 너무 차들이 그렇게 많이 왔냐. And there are so many cars inside the church. 아니, 모든 차는 다 예수 믿는 들이 타는가 봐. And all the church is driven by 그거밖에는 느낀 점이 없는 거예요. 예수 피도 모르고 뭐 They don't know the blood of Jesus. 이래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통곡하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근데 이제 중간 얘기 다 건너뛰고 결국 내가 이제 제대하고 군대 개척교회를 해서 When I founded my church, 내가 장남이지만은 개척교회를 하니까 모실 수가 없는 거야. I cannot serve 우리가 군대에서 장위동으로 이사 왔을 때 집사람이 이제 날 그래 나한테 그래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중에 죄책감 드니까 그때는 이제 내 동생네 집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맏며느리인데 돌아가시면 죄책감 드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자는 거야 아 여기 사택인데 여기 어떻게 있어 그래도 안 된대 모셔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We must still serve them. 내 동생네 집에서 이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so I took them to my brother's 이게 house.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면서 사태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길거리 다니면서 Every morning he would walk 담배꽁초 주소로 다녀요. And he would walk by. 여기 사택에 사니까 담배를 못 사니까 엄마가 또 막말을 그래 이놈의 양감아 to pick up cigarette butts. 어디라고 여기서 담배를 피워 My wife 그러니까 said,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담배꽁초 피우다가 버린 거 남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골목길에서 피우고 자식 새끼 목사 만들면 이래요 And that is what 절대 여러분 자식 목사 만들지 마라 so do not make our kids a pastor. 근데 이제 늦게라도 이제 계약 가끔 이제 설교를 주소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구원이 임했는가 봐. He has salvation. 하루는요. And one day, 내 동생네 집을 갔는데. I went to my brother's house. 난리가 났어요. 막 내 동생이 막 But there was a big. 형님은 큰일 났어. 아니 빨리 찾아오죠. 왜 그래? You must come quickly.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상한 짓을 Your father, our father is doing something very strange.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갔는데 갔더니 And he said my father's about to die. 막 그냥 방에서 베개를 집어 던지고 And he was throwing out a pillow. 막 빗자루를 가지고 막 벽을 때리고 난리 났어. And he would hit the wall with a broom. 아니. And he said, 아버지요. Father. 왜 이러는 거지? 왜? 왜 그랬더니 너 안 보이냐? And he said, 저기 봐라. Can you not see? 시커먼 놈이 날 잡으러 왔다. There's a dark being right over there. 시커먼 놈이 지금 나보고 자꾸 가자 그러는데 trying to catch me. 나 안 가려고 그런다. But 그래. I'm not going to go with him. 죽음의 순간에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And at the time of his death,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와요. To everyone, it comes the same 여러분도 way. 죽을 때 시커먼 마귀가 와요. Even when you die, you will see a dark being.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가 더 와요. But to a believer, an angel comes. 그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시커먼 놈이 와야 돼 천사가 와요. Should a dark being come or angel come? 진짜요? Is that true?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야. But he has not believed in Jesus. So a dark being comes first. 아직 이 사람은 누워서 이 마귀를 못 보지요. And cannot see a demon. 그러나 영혼이 육체로부터 딱 빠져나온 순간에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마귀부터 보이는 거예요. You can see at once that 그 이미 벌써 육체 속에 있으면서 영 안에 눈이 열린 사람은 those who have spiritual eyes 말 눈이 open, 막히고 언어가 벌써 목줄이 딱 붙은 사람인데 they cannot even 영은 talk. 이미 봤단 말이야 But the spirit has 그때부터 seen it. 몸부림치면서 이빨을 갈고 And you flutter around, 안 가려고 안 죽으려고 막 drank your teeth. 한단 말이야 And you don't want to die.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And there's a reason behind that. 여러분들은 그날이 오기 전에 And 평소에 예수를 잘 믿으나 You must properly believe in Jesus. 살아있는 가족들 애태우지 말고. And you must not annoy. 믿습니까? Your family.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그러나 평소에 예수를 잘 믿어놓는 사람은 But those who believe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and Jesus 죽음이 달라요. 죽음이. They have a different death. 죽음이 왔어.
여기는 시커먼 놈이 왔어요. 천사가 왔어요. It's a dark being or an 벌써 angel. 죽을 때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죽잖아요. And they have a Bible inside their heart when they die. 그것은 빛과 사랑이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임종을 맞이하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한번 불러보자고 불러보자고 그렇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죽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류가 두 가지요 지옥 가는 죽음 천국 가는 죽음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주님 하늘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프니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돋아 내가 거하는 일이 세상의 만족 속에 근심 밖에 없죠 늘 예수 보배로 온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루다 내가 천성 바라고 가까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만두 손 들고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 다시 한번 불러요 하늘 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프니 많이 보고 늘 고생하 하늘 영광 밝음이 그를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믿고 주님 하늘이 세상
숨 속에 그 밖에 덮쳐 늘씨 두 손 들고요 예수 보배로 온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코 의지하여 항상 손 내리시고 내가 쳐 가까웠어요 아버지의 영 시가시 두 손 들겁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더이니 영광 나라 계시님 우리 구주의 예수 보배로운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을 의지하니 항상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것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아멘 할렐루야 김학성 너 복 받았다 To Elder Kim Hak-seong, you are blessed 참 합동체 장로가 눈물을 흘리는 건 복 받은 거야. 받음이 너 복 받았다. 이런 예배를 어디서 드리겠나? 구주와 변호사 복 받았어. 복 받았어. 이런 예배를 어디서 드리겠나? 이충근 복 받았어. 복 받았어. 사회 각자의 눈물 눈에 눈물이 나대니 이게 복 받았어. 지금 우리는요 솔직히 And us right now, 우리가 세계 제일의 예배를 드리고 We are giving the number one worship in the world. 세계 제일의 예배가 지금 We give up. 집행되고 We give out the number 할렐루야. one worship. 감사하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Let's give all the praise to God.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so yes, 마지막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Your death is even more important. 시커먼 마귀가 와서 When the dark comes, 어두운 데로 데리고 지옥대 데려가면 안 돼. The demon drags you along. 이 사람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 That is unacceptable. 봐요, 빛을 따라. You must receive the help of the angel. 쫙 올라가잖아. You must be guided by light to heaven. 끌려 올라가잖아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분이나 유튜브를 통하여 이 예배든 이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100%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 That you have this kind of demonstration. 이렇게 역사가 안 일어날 사람은 우리 예배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They don't even come to our worship. 가끔 한번 들어왔다 내 욕 바가지나 하고 가요. And they just cuss at. 정강훈 야 개새끼야 막 이러고 가. And they say you bastard chunk. 그 여러분들은 복 받으시고. So you have been blessed. 감사하지요. Are you thankful for 아멘. that? Amen.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Let us have victory till the end. 사람은 마지막 죽음까지 승리해. And you must have victory till your death. 거기서 이겨야 돼. And you must have